사회적 운영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부동산, 아니, 공주대학교 부동산 아파트 투자론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로는 토론, 이론적 거찰, 분석 결과, 결론 이렇게 있고요. 토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로테크 시장은 초기 프로테크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나 거래, 중개 플랫폼, 공유 서비스 분야에서 스마트 건설 및 건설 기술 및 부동산 개발이 확장되고 있고요. 부동산 건설 산업 시장의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 부동산 건설사들도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세에 맞춰 프로테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추세이지만 건설 시장의 경기 부양에 의존한 분양사업 위주의 개발과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의 지원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영세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이렇게 투자와 개발로 관리 운영에 취약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테크 기업 간의 규모와 형태, 크기의 차이가 상당하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 간의 기업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프로테크와 부동산 건설 시장의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 번째,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각 기업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한국 프로테크 포럼에 속한 기업 중 개발 회사와 건설 회사 중심의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상대적 효율성을 파악하여 기업 간의 규모와 형태, 크기의 차이가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는 DA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요소별 운영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이를 종합하여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 기업의 투자와 개발, 정부의 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이 한국 프로테크 포럼에 속한 기업들인데, 그 중에 62개 기업입니다. 이론적 고찰로 프로테크 기능과 효율성 측정 모델 현행 연구 검토를 보겠습니다. 프로테크 기능으로는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으로 부동산의 모바일 채널, AI, VR,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과 같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하여 부동산 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돕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프로테크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 재무, 설계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등장하면서 나타날 리테크가 고도화되어진 기능입니다. 프로테크의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투자 및 자금 조달, 프로젝트 개발, 부동산 관리, 중개 및 임대 이렇게 영역이 있고요. 설명으로는 중개 및 임대 영역으로 매매 임대의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중개 및 자문, 광고, 마케팅, 물건 정보 등재에 이르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리 영역으로 인천과 건물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개발 영역으로 VR이나 3D, 인테리어 디자인, 건설 등이 해당하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 필요한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영역이고요. 투자 및 자금 조달 영역으로 펀딩, 개인 금융 분야로 구성된 핀테크 기술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정 모델을 사용해서 운영을 진행할 건데, DA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데, 자료 프락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생산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형 계획법에 기반하여
분석 대상은 다수 투입 요소 및 산출 요소를 이용해서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집단 내 의사결정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모수적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DA 분석 모형에는 CCR 모형과 BCC 모형이 있는데 CCR 모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이고요. BCC 모형은 이 CCR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선행연구 공통으로 프로테크 관련 논문들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조사를 했고요. DA 분석을 통한 연구들도 이렇게 앞에 보시면, 표로 보시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로는 기초 통계량과 기획성 분석 결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초 통계량으로 앞에 보시면은 60개의 기업 중 이렇게 처음에 각각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입 요소에는 자본과 직원 수, 산출 요소에는 자산, 영업 수익, 단기 순이익을 활용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였고요.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은 기초 통계량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기초 통계량을 보면 2018년에 비해 2019년은 평균적으로 자본은 3%, 직원 수는 2%, 자산은 5%, 단기 순이익은 17% 정도 상승하였으나 영업 수익은 19% 하락하였고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평균적으로 자본은 7%, 자산은 7% 상승하였으나 직원 수는 13%, 영업 수익은 2%, 단기 수익은 8%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평균적으로 자본은 8%, 직원 수는 1%, 자산은 9%, 영업수익은 14%, 당기순이익은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EI 분석 기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로 앞에 표와 같은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요. 이 분석 결과는 기술 효율성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고 0에 가까운 값이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018년 평균 24%에서 21년 19%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9번 기업과 23번 기업의 경우 4개년 동안 다른 기업들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로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기업과의 규모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참조했으면 9번과 24번이 가장 많이 참조되었고 6번, 35번, 24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효율성은 2018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경선 열기가 침체되어서 프로테크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직원 수나 자산이 매년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지표를 보았을 때 매년 건설 경기의 상황이나 기업들의 건설 투자 등에 관한 건설 정책의 흐름에 맞춰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건설 기업별로 결과값에 따른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고 운영적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테크 시장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면 부동산 건설사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작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프로테크 기업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지 못했고 자료의 구조에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건설사 중에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점이 한계로 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효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생산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서
추후에 이를 상호 보완하여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로 개선하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